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낮 동안에는 포근함마저 감돌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한동안 온화했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요.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부산은 10도 안팎으로 시작하며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도 18도까지 오르겠고요. 시간대별 알맞은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머물고 있던 비구름이 물러가고 다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또 내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안팎으로 짧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울산이 17도, 창원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직 동해남부 먼바다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고 3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또 너울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고요. 겨울에 한 발 더 다가서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